예, 그러면 시간이 되어서 지금부터 또 하나의 시작, 굿바이 법과대학 웰컴 법학전문대학원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단상에 태극기를 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제창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법과대학의 학과장을 맡고 있는 정성환 교수입니다. 제가 작년 7월부터 학과장을 담당을 했는데 7개월 만에 오늘 24시를 끝으로 학과장직에서 자동 해직되게 생겼습니다. 오늘이 법과대학이라는 행정조직이 우리 고려대학교에 존재하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얄궂게도 마지막 학과장이라는 이유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또 오늘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굉장히 궂은 날씨고 여러 가지 교통도 불편하실 텐데 일찍부터 굉장히 우리 법과대학 역사에서 소중하신 내빈들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감히 소개하기에는 너무 제가 좀 무게감을 많이 느껴서 우리 원장님께서 직접 참석해 주신 우리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장을 맡고 있는 명순구입니다. 우리 학과장님 말씀대로 저도 오늘 24시를 기해서 법과대학장 임기가 종료되게 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을 소개를 드리겠는데 우선 초대 범인은 이게 뭐 성황리에 잔치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그렇다고 또 그냥 넘어갈 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걸 조화롭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 교우 회장님 또 역대 이 자랑스러운 법대 교우인상을 받은 선배님 또 우리 명예 교수님 또 현직 교수님 로스쿨의 졸업생 그리고 현재 재학생 이렇게 간략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리 배치도 뭐 굳이 뭐 헤드 테이블 뭐 이런 거 없이 이런 부류에 따라 부류에 몇 분씩 해가지고 전부 이렇게 섞어서 앉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소개는 명예 교수님부터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계열 교수님께서도 오신다고 했는데 아마 오늘 날씨 때문에 좀 막히시는 것 같습니다. 이따가 오시면 소개드리고요. 정동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김남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이기수 전 총장님 나오셨습니다. 배종대 명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랑스러운 교우님들 소개를 드리겠는데 학번 순서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 법대 교우회장이 바뀌고 또 교우회를 대표하는 분이고 그래서 학번 상관없이 우선 법대 교우회장님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부터 학번 순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그 이번에 새로 법대 교우회장으로 취임하신 이승재 법대 교우회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72학번이시고요. 그 다음에는 학번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용만 전 장관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양현 회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6학번이십니다. 두 분이 친구분이신데요. 황희빈 회장님 56학번이십니다. 송정호 장관님 네, 61학번이십니다. 네, 주선회 헌법재판관님 65학번이십니다. 전병현 바로 직전 우리 법대 교우회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전병현 회장님은 71학번이시고요. 그 다음에 75학번 노한균 법조인 교우회장 소개드리겠습니다. 74학번에 김주엽 법대 교우회 사무국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미 전 여성법조인 교우회장 80학번이십니다. 네, 그 다음에 이기홍 법대 교우회 사무처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5학번이십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현재 고대 법대 역사를 쓰고 있는 법대 교수님들이 10여 분 넘게 나와 계신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관계로 그냥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인사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대 교수님들 전부 일어나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뭐 우리 다 같은 마음이지만 특히 법대 오늘 졸업식에 그 10시에 학부 입학식이 있었는데 법대 학생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쓸쓸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 그 학생들을 대신해서 우리 로스쿨 학생들이 듬듬하게 있습니다. 여기 다 오고 싶어 하는데 제가 못 오게 했고요. 졸업생하고 재학생 포함해서 10명만 딱 뽑아서 왔습니다. 우리 로스쿨 졸업생, 재학생들 일어나서 선배님들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께서 우리 법전원 학생들은 느꼈겠지만 참석해 주신 네 분 한 분 한 분이 고대 법대의 역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자랑스럽고 유구했던 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의 역사가 한
챕터를 한 장을 마감을 하고 새로운 장을 여는 그런 의미의 그 자리를 만들었는데요. 그 자리에 즈음해서 원장님께서 순서제 식사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축사라 하기에도 뭐하고 해서 이 식에 즈음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개를 마치고 나니까 지금 하경요 명예 교수님 들어오셨는데요. 일어나서 인사 잠깐 하시죠. 예. 하경요 교수님하고 배종대 교수님께서는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법대 교우회 총회에서 자랑스러운 법대인으로 상을 받으셨고요. 오늘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님도 같이 자랑스러운 고대법대인 상을 받았습니다. 네 분이 받으셨는데 한 분은 신한은행의 조용병 회장님이 받으셨는데 오늘 못 오셨고요. 이 세 분은 오늘 참석을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명예 교수님, 또 자랑스러운 우리 법대 교우회 선배님, 법대 교수님,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졸업생 그리고 재학생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작별의 안타까움과 새로운 출발의 희망이 교차하는 역사적인 시간 앞에 있습니다. 2018년 2월 28일 오늘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이라는 이름과 작별을 하는 날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대법학의 역사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축으로 이어가게 됩니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은 우리 민족 그리고 대한민국과 맥을 같이 하면서 역사를 이끌어왔습니다. 국권이 위태롭던 1905년 인재를 양성해서 나라를 구하겠다는 교육구국의 고귀한 뜻을 기초로 해서 보성전문 법과 이름으로 시작해서 일제강점기에는 국권회복의 산실로서 시대적 소명을 다했습니다. 1946년 이후로는 정법대학, 고려대학교의 정법대학, 법과대학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끌었습니다. 2009년 로스쿨 제도 도입과 더불어서 법학교육 환경이 전환기를 맞이했습니다. 보성전문학교 법률전문과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최초로 법학 고등교육을 실시한 것이 190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민족의 굴곡진 역사와 함께 보성법률상업학교 1915년 일제 때죠. 그 다음에 1944년에는 경성척식경제전문학교, 한민족은 고매한 고등교육 법학이라고 하는 걸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학교 이름이 강등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고려대학교 정법대학 46년에, 그 다음에 1955년에 유진호 총장님 시절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113년의 기간 동안 고대법학은 그 이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역사의 고비마다 시대가 요구하는 소명을 온전히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고대법학의 역사를 구분해서 보면 보성전문시대를 고대법학 1.0 시대, 그리고 법과대학 시대를 고대법학 2.0,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할 법학전문대학원 시대를 고대법학 3.0 시대로 부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많이 알다시피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문명의 전환기, 이때 고대법학의 역사도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법학 3.0 시대에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은 G-스퀘어 프로젝트라고 하는 야심찬 계획을 축으로 해서 혁신의 혁신을 거듭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G-스퀘어 프로젝트는 Go Beyond Greatness로서 단순히 크고 많은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그걸 넘어서 가치를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G-스퀘어 프로젝트 속에는 외부 로펌의 설립과 같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과대학 어디도 가지 못한 획기적인 그런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G-스퀘어 프로젝트의 성공은
단순히 고려대학교 성공을 넘어서 이 대한민국의 법학이 인류 사회에 기여하는 큰 길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 앞길에 가장 앞쪽에 우리 고대법학이 있다라고 하는 것, 온 세상에 이 증명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목표를 훌륭하게 달성해서 고대법학이 더욱 찬란하게 변할 수 있도록 열과성을 다하겠습니다. 고대법학의 이름이 달라진다고 해서 실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유, 정의, 진리의 정신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크림슨의 뜨겁고 격조 있는 정서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 모두 그대로일 것입니다. 해마다 5월 5일 개교기념일 언저리에 철쭉으로 이 캠퍼스가 빨갛게 물드는 것도 아무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교 선배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과대학은 없어졌지만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고대법학의 2.0이 고대법학 1.0의 정체성을 위해서 고대법학의 빛나는 이 성과를 더한 것처럼 고대법학 3.0은 고대법학 2.0의 정체성을 위해서 또 다른 찬란한 역사를 써나가겠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주축이 되는 고대법학 3.0 시대의 새롭고 힘찬 출발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원장님께서 뭐 말씀 중에 잠깐 아마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 가지 그 고대법대라는 그 소중한 역사의 한 페이지가 접히고 또 새로 시작하는 자리이지만 그런 아쉬움 때문에 잠시 좀 목이 메이신 것 같은데 아마 다 같은 심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명예 교수님 그리고 교우 선배님들은 우리 고대법대 역사이시고 또 우리의 인물들이시고 또 요즘 젊은 학생들이 말하는 대로 전설들이십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다 말씀을 듣고 싶은데 시간에 제약이 있어서 우선은 요 식전 행사에서는 두 분의 말씀만 청해 듣고 이따 만찬 시간에 한 분 한 분 모시고 다시 또 말씀 한 분 한 분 다 들어서 그것을 또 하나의 역사로 남길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말씀 중에 지금 계희열 명예 교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먼저 계희열 명예 교수님께 인사를 드리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희열 명예 교수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따가 한 분 한 분 모시고 제가 사실 아까 처음에 제 개인 그 제가 이제 입학 후에 몇 년 됐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말씀 드렸다가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감히 역사를 말하기에는 저는 뭐 아직 보이지도 않는 그런 위치인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지금 대학 1학년 때 수업 들었던 선생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너무 저도 그 감격스럽습니다. 잠시 조금 다른 말씀이 있었는데 좀 죄송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분의 그 말씀을 듣고 나머지 또 그 소중한 말씀은 만찬 중에 다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배 명예 교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좀 그 단상으로 마이크를 드려 좌석으로 마이크를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조금 그래도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단상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배입니다. 53학번입니다. 제가 고려대학에 입학한 것은 1953년 그때 나이 만 19살입니다.
대구 피난 시절에 가교사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때 환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것보다 더 열악했습니다. 그대로 흙땅에 비가 오면 아주 진흙을 밟아야 하는 그런 땅에 미군 텐트를 치고 책상 의자라는 것은 목재소에서 쓰다 남은 널판지를 이어서 붙인 그런 책상 의자였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과연 대학이냐 할 정도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수님들과 또 학생들 열심히 강의하고 듣고 또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면서 공부에 임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서울로 복귀했습니다만은 그동안의 발전이라는 것은 지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말 혁혁한 눈부신 그런 발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고려대학교와 관련을 가진 또 고려대학을 평생 직장으로 해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34년에 출생했습니다. 19살 되던 해부터 오늘날까지 60여 년을 고려대학교와 같이 했습니다. 이런 말을 제가 하니까 선배 되시는 스승님들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는 저보다 선배님들이 하시는 게 옳은 일인데 제가 벌써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나이가 그만큼 찼다고 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김진웅 선생님 돌아가셔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김진웅 선생님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김진웅 선생님의 제자이니까 제자로서 선생님을 대신해서 보전의 역사,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로스쿨 탄생 이후에 고대의 발전상 또 로스쿨에 대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이것을 간단히 말씀하겠습니다. 안내장에 보니까 특별 스피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냥 아무 준비 없이 메모만 하고 나왔는데 어저께 제가 전화를 걸으니까 스피치를 얼마 동안 해도 되느냐 이러니까 10분 정도 하라 그럽니다. 아, 113년의 역사를 고대 법대 역사 아닙니까? 10분에 하라. 이건 좀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5분 해도 좋겠느냐 했더니 괜찮다 이렇게 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메모를 해왔습니다만 메모를 보면은 더 길어질 것 같아서 메모를 보지 않고 그저 굵직굵직한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이 1905년 설립됐다 그때 개교했다 하는 건 누구나 잘 압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상황이 과연 민주법학을 강의할 수 있었던 상황이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당시는 왕권 사회입니다. 봉건 사회입니다. 그리고 신분 사회입니다. 민주헌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국민의 자유, 평등을 보장한 헌법뿐만 아니라 민법 규정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법학 교육이 가능했었느냐? 다른 나라 같으면은 불가능했습니다. 그 상황은 불란서의 시민혁명이 일어났을 때의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불란서 민법보다 더 진보된 민법학, 헌법학, 형법, 행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그러한 내용의 강의를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했었느냐? 저는 늘상 그것을 의문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고종 황제가 민주사회, 그 양반이 민주주의 사상은 없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개화된 그런 사회가 될 것을 속으로 열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종 황제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개화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05년 당시에 고대, 그 당시엔 고대가 아닙니다만은 보성전문학교에서 강의를 했던 분 중에 석진형 선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민법을 가르치셨고 민법, 물권법, 채권법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 속에 무슨 얘기가 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세력을 가지고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돈이 없는, 그땐 인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인민들을 노예같이 썼다. 그리고 하층계급의 사람들은 자기 생활을 담보하는, 자기 생명을 담보하는 그러한 재산을 보전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재판을 해도 늘상 세력이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쪽으로 재판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상급사회의 양반들을 의심했고 그 의심이 확대가 돼서 국가마저 의심했다.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국가가 발전할 수 있겠느냐라는 절규, 피나는 목소리를 주장했습니다. 과연 이런 소리를 민법학 교수가 그 당시에 할 수 있었던 얘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은 그와 같이 상류사회와 밑에서 노예같이 일을 했던 백성들 사이에 간격이 매우 컸습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 고종 황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고려대학교에서 보전에서 역사상, 5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법학, 자유법학을 강의했습니다. 그 당시에 강의서를 보면 지금 제가 민법학, 채권법 쓰고 여러 가지 책을 썼습니다만은 골자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교과서를 보면 지금과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그 골자에 있어서. 그러면 사회와 이상,
법학이 추구하는 이상과 현실적인 사회, 이것이 붕괴하지 않고 계속 남아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거는 지배층의 수용입니다. 고용 황제가 우리나라는 개화해서 앞으로 국권을 튼튼히 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학 이념이 무엇입니까? 아주 쉽습니다. 광건학교, 인재교육, 국권회복입니다. 학교를 널리 세워서 사회 지도자를 만들어가지고 이 나라의 힘을 회복하자, 튼튼히 하자. 아주 심플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와 같은 고려대학교의 건학 이념은 매우 큰 역사를 새로 창조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왜 이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아느냐? 아, 저 양반은 민법학 노동법 강의는 안 하고 딴 역사책만 이런 읽었느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책을 읽게 된 것은 1980년대 초입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고려대학교 역사에 대한 또 근학 이념에 대한 체계적인 글을 쓴 분이 없습니다. 서울대학에 있는 모 교수가 법 사상을 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글을 썼는데 그 글을 보고 제가 매우 섭섭하게 생각했던 것은 왜 우리 선배들이 우리 대학 자체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아무 글도 남기지 못했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김진웅 선생님이나 이봉 선생님이나 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윤영 선생님에게 왜 그런 글을 쓰시지 않으셨습니까? 했더니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 제가 주동이 돼서 이 분야에 대한 글을 남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985년이 고대 개교 80주년 행사가 있었던 날입니다. 고대 80 개교 기념을 계기로 제가 근대 서구 학문의 수용과 보존이라는 책을 다른 교수들과 함께 써가지고 그것을 그때 발간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책을 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매우 섭섭합니다. 제가 오늘 메모를 하면서 고려대학교에서 이 책을 다시 복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 교우님들께 이것을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스쿨 원장님, 제 말씀 들으셨죠? 네. 교우의 여러 선후배님들 이 말씀 들으셨으니까 좀 지원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제가
답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고려대학 보전의 법학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교수나 학생들은 시대정신이 투출합니다. 역사적 인식을 제대로 하는 사회적 지도자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로스쿨에서도 교양 강의로서 강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보전의 법학, 고대 법학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크게 나누어 보면 개교 당시에 그와 같은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고대 법학을 가르친 교수와 학생의 애국시대, 그 다음이 일제 법학을 통해서 우리 법학이 근대 법학을 체계적으로 수용한 시대, 그 다음에 광복 이후에 46년에 고려대학이 고려대학교로 승격하면서 유진호 선생님을 중심으로 우리 해방된 대한민국의 법학을 정돈한 시대, 전 그렇게 나눕니다. 그 다음에 1960년대 말, 지 얘기를 해서 좀 안 됐습니다만은 제가 60년대 말에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제가 대학에 있는 동안 많은 후배들을 기르겠다. 근대 법학에서 현대 법학을 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가진 후배들을 기르겠다. 그리고 우리 법학을 비판적 안목으로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교수들을 만들겠다. 비판적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헐뜯는 그런 법학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보다 개선된 발전적인 그런 법학을 다시 건설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이것이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후배들을 외국에 보내려고 애를 썼고 실상 많은 후배들이 외국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발전의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그 당시 우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이 가장 우수한 교수진을 가지고 있었다. 가장 우수한 법학 교육을 비판적으로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섭섭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 뭐가 섭섭한가? 법과대학이 이제 간판을 내리게 됐습니다. 매우 섭섭한 일입니다. 이별은 섭섭한 겁니다. 그러나 저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스쿨이 앞으로
훌륭하게 법과대학의 전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확신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로스쿨에 대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분이 지났죠? 예, 괜찮습니다. 네. 그럼 2, 3분만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로스쿨은 지금까지의 법관대학하고는 교육 방법이 전혀 다른 그런 학교입니다. 대학 4년의 전공 과목을 마친 사람만이 들어올 수 있는, 말하자면 대학원급 교육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4년 동안에 자기가 전공했던 부분이 있고 그 분야의 사고방식이 아주 굳게 서 있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경영대학 또는 행정학, 정치학 이런 공부 또는 이공계 공부, 농과대학 또는 문학 공부 했습니다. 그러한 방법론적인 머리가 완전히 일단 형성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법과대학에 들어오니까 규범적인 사고를 하는데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것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이것이 로스쿨의 첫 번째 단점입니다. 그런데 로스쿨은 그런 비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매우 다양한 법률가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스쿨에서는 여러 다른 전공을 연구 공부한 사람들을 법률가로서 다양하게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여기에 성공을 하지 못하면 로스쿨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스쿨은 판례법을 중심으로 하는 영미대학에서 채택하고 있는 교육제도이지 대륙법, 말하자면 재정법, 법률, 국회에서 통과한 체계적인 법률, 이것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그런 교육제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류법 체계에 있습니다. 대류법 체계에 있으면서 영미법 교육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대학교의 로스쿨 교육이 성공해야 할 또 극복해야 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로스쿨이 2009년부터 이제 10년 동안 시행되어 왔습니다만은 솔직히 제가 얘기합니다. 로스쿨 근무하시는 교수님들 또는 법조계에 있는 많은 법률가들이 로스쿨을 우리나라에서 도입한 것이 잘 됐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느냐. 이런 모순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후퇴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길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길이 성공해야 할 길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법과대학 교수님들에게 문제점을 던집니다. 제가 원고를 보지 않습니다. 더 말이 길어질까 봐 여기에서 끝이겠습니다. 다만 두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 로스쿨 학생들이 고대 나온 분 학생뿐만 아니라 타 대학 나온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고대 법학은 이어져 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고대 법학의 역사를 한 두세 시간 정도 교양 강의로 해줬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영미법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고 대륙법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 사고를 해야 합니다. 문제 사고, 개별적인 사건 문제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 체계에 대한 법리적, 독일어로 얘기하면 도그마틱이라고 합니다만 그런 사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스쿨에서는 로스쿨 학생에게 적합한 법학 방법론 강의를 개발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두 번째 부탁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고려대학교를 나온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책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책은 바로 유진호 선생님이 쓰신 양호기라는 게 있습니다. 양호기라는 것은 호랑이를 기르는 또는 기른 그런 기록이다 하는 책인데 그거를 한번 꼭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12-13분 스피치를 하라고 그랬는데 너무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아, 말씀 도중에 내빈 귀중한 또 소중한 내빈 두 분이 오셔서 원장님께서 잠시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행사를 저희들끼리 조촐하게 하려고 총장님께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예, 소문이 났나 봅니다. 총장님께서 오셨는데요. 총장님이 지금 아마 또 다른 일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인사 말씀해 주시고 자리를 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장님. 예, 반갑습니다. 아까 점심 때 잠깐 우리 유병현 처장이 오늘 무슨 행사를 해서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주선회 전 교회장님이 명예 법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는데 그때 뭐 김양현 선배님도 오시고 다들 오셨는데 제가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려서 오늘 또 오신다고 그래서 한번 인사 좀 드리고 가야 되겠다라고 잠깐 들렀었는데 이렇게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들어오면서 입구에 있는 걸 봤더니 굿바이 법과대학 그다음 웰컴 법학 전문대학원 이렇게 써 있어서 저도 좀 약간 감회가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좀 이렇게 찡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법대로 들어와서 법대에서 졸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학부에서 법과대학이 없어지고
전문 대학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김용배 선생님 비롯해서 여러 원로 선생님들도 그러실 거고 또 원로 선배님들도 그러실 거고 법과대학이 고려대학교에서 사실 저도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1905년 일제 강점기가 시작될 때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근대화가 늦어졌을 때에 당시에 유학만이 유일한 학문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보성 전문이 처음으로 법률학과하고 이재학과를 통해서 근대화를 쫓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또 교육 그런 교육을 통해서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는 교육구국의 사명으로 시작된 학교였는데 이 학부에서의 법과대학이 없어진다는 것은 참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뭐 세상이 달라지니까 바뀌어질 수도 있고 또 전문대학원으로 가니까 거기가 잘 활성화가 돼서 우리나라를 또는 법조계를 이끄는 그러한 대표적인 교육기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습니다만 이제부터가 아마 시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10년 돼서 법학전문대학원도 여러 가지의 뭐 방향을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들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이제는 정말 법대가 없어졌기 때문에 법학전문대학원을 다른 법학전문대학원하고 차별화시켜서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 저는 이제 법대 행정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특히 더 그게 익숙합니다만 서울대가 옛날에는 똑같이 법학과 행정학과가 있다가 행정대학원이 생기면서 학부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행정학과를 공법학과라고 이제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행정대학원 교수들이 굉장히 많이 후회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학부에 뿌리가 없으니까 굉장히 어려웠다. 그런 시기가 한 10년, 20년 있었다가 지금은 그래도 행정대학원이 전문대학원으로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법학전문대학원도 이제부터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고려대학교 내에서의 위상이라든가 아니 우리나라에서의 우리 사회에서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말 심각하게 여기 계신 교수님들 비롯해서 아마 고민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바라건대는 뭐 미국에는 이미 다 로스쿨로 돼 있으니까 로스쿨이 가장 그 대표적인 로스쿨이 돼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의 대통령들이 대부분 로스쿨 출신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말 사회에 저명한 지도자들이 이 고대 로스쿨에서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고려대학교는 이제 굶주려도 풀을 먹지 않는다라는 호랑이의 기계를 가지고 사는데 로스쿨을 나온 우리 고려대학교 로스쿨을 나온 사람들이 다른 대학의 로스쿨하고는 달리 좀 그러한 고대 정신을 좀 이어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학부가 없어졌으니까 그러한 것을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키워주시고 또 더 전문화를 하고 더 글로벌화를 시켜서 다른 로스쿨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고대 로스쿨에서는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총장으로서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비전을 가지고서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적극적으로 도울 그런 용의가 있고 또 우리 정말 고대 법대를 사랑하시는 선배님들도 그러한 데는 아마 힘을 같이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좀 착잡한 이별의 법과대학이 없어지는 이별의 마음과 함께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법학전문대학원이 새롭게 비상해서 고려대학교를 대표하는 그러한 전문대학원으로서 도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원로 교수님들 또 우리 원로 선배님들 이렇게 함께해 준 것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뭐 예정에 없이 이렇게 잠깐 들려서 인사 말씀만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고대 법대의 전통은 앞으로도 영원하고 또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서 더 비상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의 말씀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장님 바쁘신 일정 중에 친정이라 할 수 있는 법대 행사에 특별히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입학했을 때 민법은 김영배 선생님께 그리고
헌법은 게일러 선생님께 그리고 형법은 심재호 선생님께 수업을 들었습니다. 오늘 심재호 선생님이 안 계셔서 저로서는 조금 많이 서운한데 다음에 또 건강이 좋아지시면 함께 하셨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민법 공부할 때 우리 김영배 선생님 그때 교수님 중에 제일 무서우셨습니다. 저는 뭐 혼난 적은 없지만 저는 착했기 때문에 혼난 적은 없고 떠들던 우리 학생들 김영배 선생님께 엄청 많이 혼났는데 제가 그때가 45년 전인데 딱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수업 듣는 기분이었습니다. 저희가 일정을 좀 잘못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한 시간 정도는 선생님께 시간을 드렸어야 되는데 좀 죄송하고 다음 기회에 또 조금 우리 역사라든가 법학의 정신에 대해서 소중한 말씀 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잠시 뭐 약간의 시간에 다 예정되지 않은 행사로 지체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또 우리 다음 말씀해 주실 이용만 회장님께 너무 죄송스러운데 시간을 바로 이어서 아까는 이제 우리 명예 교수님을 대표해서 김영배 선생님께서 한 말씀 해주셨고 이제 교우들을 대표해서 이용만 전 법대 교회장님께서 오늘의 이 순서에 즈음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제2대 고대의 법대 교회 회장을 역임한 이용만입니다. 우저 김영배 우리 선배님 사실 연세는 저보다 아는데 시간은 너무 많이 쓰셔서 저도 그 한 반 이내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아주 이 자리는 만감이 아주 교차하는 그런 그 지난 날들이 참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저는 이 동년배보다 한 3년 늦게 참 아마 벽에 붙은 합격자 명단을 보고서 이 저 운동장 옆을 이렇게 무슨 가지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햇바람을 불면서 내려가더니 아, 저 사람은 붙었나 보다 하는 말을 들었고 또 졸업식 때는 유진호 총장님을 대신해서 이종우 부총장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할 말은 아무것도 없고 할 말이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거 하고 여러분들 아는 거를 나가서 실천만 하면 된다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벌써 60여 성상이 훨씬 지나고 이제는 그 자랑스럽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이 참 말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실 저는 이제 저 학교 이제 법대 교우 후배들이 좀 나오는 줄 알았는데 전부 선생님들만 잔뜩 와서 앉아 계시고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저 대학원 학생이 한 10명 있다고 그래서 후배들 상대로 해서 드리는 말씀으로 하고서 제가 메모한 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통일이 되면요 이북에 가서 아버님 묘소를 찾아서 참 가장 자랑스럽게 드렸던 말이 아버님이 말씀하시기를 승만이가 서울에 갔다는데 경찰을 하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다고 하셨다는데 아버지 제가요 그때 17살이 되지 않았어요. 그때 참 혼자서 남한에 와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이라고 하는 그런 인류대학을 나왔고 또 대한민국의 이 소위 기라성 같은 수재들이 있는 숲속에서 고대 출신이라는 백 하나만 가지고 이제 남보다 기죽지 않고 뒤지지 않고 그리고 재무부 장관까지 했어요 라고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고려대학 법과대학도 없어졌고 재무부도 없어졌고 두 가지가 다 없어졌어요. 예? 아주 정말 허탈한 심정입니다. 예? 남들은 또 이제 초등학교 뭐 동창 무슨 뭐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뭐 해가지고서 길길 길길 대고 웃으면서 골프 치고 뭐 놀러 다니고 그러는데 저는 오로지 고려대학교 졸업장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동창이 우리 교우밖에 없고
그래서 모교의 발전, 그리고 교우들과의 우정이 나는 그 남달리 좀 갈급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학교 이 변천사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하셨고, 우리 명성구 원장님이 저에게도 이 교회에 대해서 초대 교회에서 어떻게 됐는지 그거는 좀 설명을 나 그랬더니 한 10분을 얘기를 한 10분 할 얘기 없는데 그래도 좀 저 얘기를 하라고 해서 저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 법대 교회는요, 저기 지금 앉아 계신 김양현 회장이 교회 역사 인맥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워킹 디셔너리에 뭐든지 물어보세요. 그냥 소상하게 잘 아는데, 오늘도 우리 저 김 회장이 말씀하신 게 좋은데 사양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그러니까 단과대학 교회에서 다른 단과대학 교회보다는 좀 늦게 출범을 해서 초대 우리 이종우 회장님이 교회에 초석을 다짐하셨습니다. 저는 1992년 2월 그때 해외여행 중에 있었는데 2대 회장직을 맡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각 교우들한테 공직에서 얻은 경험, 사회에서 얻은 경험, 그리고도 여러 교우들의 도움을 받아서 모교와 교우의 발전에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별로 한 게 없어요. 이 자리에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기억을 더듬어서 볼 때 첫 번째가 제가 그 법대 후원회를 맡아 만들어서 가지고 있었는데, 그 법대 후원회하고 고대 이 저 교우회하고 이사진들이 전부 비슷비슷해서 그걸 통합을 했어요 먼저. 그 다음에 2000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자랑스러운 고대 법대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수상자로 김학묵 선배를 추대를 했는데, 그 김학묵 이사장님은 정말 숭고한 그 사랑의 실천의 청춘을 다 불살라오셨고, 특히 한국 뇌성마비 복지회 회장을 오랫동안 여기 하시면서 평생 동안을 우리 사회의 이 그늘진 부분을 아주 촛불처럼 이렇게 그 밝혀주신 자랑스러운 선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001년에 이 1월 달에 준공한 제2 법학관 건립으로 해서 거의 모든 법대 교우들이 아주 전부 동참을 해서 그때 14억 원을 모금을 해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행정부에 있을 때에는 1992년 후배들이 아쉽고 또 행정고시 합격자를 늘리는 것이 사회활동으로는 교우들뿐만 아니라 모교 또 이 교세 확장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허든 차에 그때 김희집 총장님이 마침 제 방에 오셔서 의논하다가 학교에서 대지를 마련해 줄 테니 그저 고시동을 하나 건립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때 우리 저 김양은 회장 뭐 저희 저 황유빈 회장 열심히 들 동원을 해서 그때 10억 원을 모금해서 행정 고시동을 건립한 또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시 합격자는 해마다 늘고 한때는 그건 50%까지 전체 합격자의 50%가 고대 출신까지 육박했었는데 2000년도에는 고대 법대 출신 그 행시 합격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 그 충격도 받았습니다. 제가 이 공직에 있을 때 참 이 고시동 건립을 해서 도와달라, 또 교회 회장 때 이 법학관 건립해서 도와달라 이렇게 선 후배님들한테 부담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참 죄송스럽고 또 그 감사한 마음은 제가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들께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이 후배 교우들께 말씀드리는 내용으로 메모했으니까 그대로 들어주십시오. 우리 이 고대법대 이 교우님들은 애교심과 그리고 우정이 누구보다도 돈독하고 교육 이 구국의 창학 정신도 자유 정의 진리의 학풍으로 다져져서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또 기업이 어려울 때 항상 위기 극복의 동료로서 승화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참 우리나라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의 직면에 있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입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위기와 이 불확실성은
우리에게 또 다른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가 법학교육의 산실인 고려대학교 이 법과대학이 법과대학에 대한 페어웰 파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고 그 바탕 위에서 고대 법대의 역사적인 전환기라는 점에서 또 하나의 시작을 기약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작금이 혼란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듬어 보아야 할 과제는 우리 고려대학교의 상징이고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지성과 야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 1970년 10월 2일 젊은이의 정신세계에 돌풍을 일으켰던 김상엽 총장님의 지성과 야성론을 간략하게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총장님은 말씀하시기를 오늘의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내일의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어느 누구도 자기의 사명감과 정당성을 타인에게 강요할 수 없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세계관과 가치체계가 있고 다양한 가설과 학설이 그 사이에는 치열한 경쟁과 기성세대에 대한 과감한 도전과 비판이 있고 그 속에서 새로운 진리의 창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방면에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 김상엽 총장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우리는 어디로 가고 또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고 추종자가 아닌 지도자로서 정의에 앞장서서 지성과 야성의 그 기백으로 치밀하고 대담하게 시륵 같은 어둠을 뚫고 방황치 않고 칼날 같은 예지와 활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교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김상엽 총장님의 지성과 야성론을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은 제가 이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왜 우리가 미국을 무서워하느냐? 미국의 독립선언이나 민주주의 때문에 미국 사람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미국은 날카로운 지성과 그 합리적인 그 야성 그런 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 무서워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 또 러시아가 왜 무서우냐? 러시아도 그 독재주의나 공산주의 그거보다도 그 러시아 사람들의 인텔리겐차 또 소위 그 팽창 야욕 이것이 그 지성과 야성에서 나온 거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긴 말씀 안 드리고 이 마지막으로 우리 고대 법대를 사랑하는 교우님 그리고 학교 관계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공자 말씀에 근자 열 원자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잘해줄 것 같으면 먼 데 있는 사람들도 찾아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이 민족의 그 요람 이 고려대학교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던 우리 이 법과대학이 비록 법학 전문 대학원으로 발전적으로 대체되고 또 법과대학 간판이 역사의 뒤안길로 옮겨가는 것을 보는 저희들의 심정은 정들었던 터전을 잃는 허전함과 쓸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부탁을 할 건데 우리 전문 법과 전문 대학원은 법과대학의 이 계승자로서의 변신임을 명심하고 법대 교회와의 새로운 관계도
정립해 나가는 등 기나긴 그 세월 속에서 그토록 소중하게 맺어진 우리 교우님들과의 인연과 우정과 또 기상이 앞으로도 더욱 아름답게 꽃피어 나가길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뭐 무슨 어떤 딱딱한 그런 행사라기보다는 법과대학의 그 문을 닫으면서 그 소중한 분들 뵙고 서로 말씀 나누는 게 주된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안히 말씀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식전 행사에서 말씀 못 들으신 못 듣는 소중한 분들의 말씀은 식사하면서 또 한 분 한 분 모시고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이기수 전 총장님께서 지금 계신데 제가 어느 자리를 가도 이렇게 오늘 총장님께서 젊어 보이신 게 참 처음입니다. 예전에 항상 어디에나 모든 모임에 상석에 계시고 제일 원로셨는데 지금 중간쯤 아니신가 싶은데 이따가 식사 때 또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그 행사 제목이 또 하나의 시작 굿바이 법과대학 웰컴 법학전문대학원인데요. 그 행사의 취지에 맞는 인사 말씀 듣고 행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할까 합니다. 인사 말씀은 법과대학을 떠나보내는 입장에서는 교우를 대표해서 법대 교우회장이신 이승재 회장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제 법과대학의 역사를 이어받는 법학전문대학원을 대표해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인 장한을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2018년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법대 교우회장으로 취임하신 이승재 교우회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대선배님들 많이 계시는데 좀 제가 먼저 올라와서 좀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72년대 법과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우리 고대 법대는 고려대학교의 상징이었습니다. 고대하면 법대고 법대가 곧 고대였습니다. 또 우리 고대 법대를 졸업한 대선배님들 그리고 후배들이 대한민국 법조계와 사회 각계를 이끌어간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대표대학이었습니다. 그런 법대가 오늘로서 사라지고 우리의 뒤를 잇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벌써 법조는 10기생이 오늘 입학을 했고 그동안 7기생 800여 명이 졸업해서 법조계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법과대학이 사라진다는 데 대해서 저도 감회가 있습니다만은 특히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법과대학의 상징이시고 대한민국을 이끌어오신 대선배님들의 감회는 남다를 거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법조는 후배들이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법전원 교수님들이 우리 후배들을 잘 가르치시고 특히나 우리 고대 법대의 영광과 전통을 계승할 수 있도록 고대 정신을 불어넣고 아까 우리 김영배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고대 정신에 제대로 발현할 수 있는 신양호기를 써서 이들이 단순한 법률 전문가일 뿐 아니라 우리 고대 정신에 충실한 그래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로 성장되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 법대의 영광은 이제 우리 법전원에 달려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법전원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더욱더 분발해 주시고 또 우리 법전원 학생들이 열심히 활동해서 아 역시 고대로 수리구나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뚝 솟는 대표적인 로스쿨로 발전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어깨가 무거울 것 같은데요. 우리 법전원 학생회장 장한을 학생의 인사말 듣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법과대학 선배님들 그리고 원우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9기 장하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과 재학생 원우들을 대표하여 선배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답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앞서 선배님들께서 많은 울림을 주시는 훌륭한 말씀으로 자리를 빛내주셔서 제 답사가 초라해질 것 같아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만으로도 큰 영광임을 알기에 먼저 답사의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에게 있어 고려대학교 하면 떠오르는 것은 첫 단어는 뜨거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은 뜨거운 열정과 더불어 냉철한 명석함과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을 갖춘 선배들을 배출해온 대한민국 최고의 법과대학이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랑스러운 선배님들께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기에 법조인의 꿈을 간직하고 있던 저에게 있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입학은 인생의 목표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제가 대학에 입학할 무렵에는 법과대학에서 더 이상 신입생들을 받지 않았던 때이기에 법과대학 입학의 꿈을 이룰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저는 그 후신인 이곳에 진학하기 위하여 고려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자유, 정의, 진리의 가치를 가슴에 새기며 공부하였고 감사하게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로스쿨 신입생으로 참여했던 로스쿨 예비학습에서 명순구 원장님께서 고려대학교의 역사를 가르쳐 주시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 말씀을 한마디로 간추리자면 고려대학교의 법학이 곧 대한민국의 법학이다 였다고 생각합니다. 보성전문학교에서 출발한 고려대학교가 오늘날의 위상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기초를 쌓아올린 곳이 우리 법학과였다는 점, 법학과였다는 점, 대한민국 헌법의 초석을 다진 유진호 선생님이나 첫 대법원장을 지내셨던 김병로 선생님 등을 비롯하여 지금까지도 고려대학교의 자랑스러운 선배님들께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법학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제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저희가 법대 선배님들의 영광을 그대로 이어받을 자격이 있는지 고민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참여한 고대 법대인의 밤 행사에서 고려대학교의 시작을 의미하는 1905라는 숫자와 법전원의 시작을 의미하는 2009라는 숫자가 나란히 걸려있는 모습을 보고 이는 제 부족한 생각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선배님들께서는 이미 저희를 후배로서 인정해 주시고 마음을 다해 챙겨주시며 앞서 나가신 그 곁에서 든든히 이끌어주고 계시기에 후배된 자세로 저희는 더 노력하고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님들, 저희들은 선배님들이 이룩하신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의 영광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그리고 더욱 발전해 나갈 앞날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고려대학교 법과 대학이 가졌던 뜨거움과 끈끈함의 전통을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로스쿨의 밤 행사와 어울림픽 행사를 통해 선후배 간 단합을 도모해왔고 특히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명순구 원장님의 지도 아래 고연전 행사에 참여하여 사제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자리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당장의 성적에 급급하여 자칫 유대의 중요성을 잊기 쉬운 법학전문대학원 생활이지만 적어도 이곳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만큼은 원후 간의 끈끈함이 잘 유지되어 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원후들 간의 유대를 넘어 선배님들과의 유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 법전원 후배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의 이름은 오늘로써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만 그 정신만큼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그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언제나 마음속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학생의 본분을 잊지 않고 학문에 더욱 정진하여 선배님들께서 닦아놓으신 길을 따르되 더욱 빛낼 수 있도록 항상 힘쓰겠습니다. 저희가 선배님들조차 법조인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애정어린 시선으로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빛내주신 많은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답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조금 돼서 좀 시작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오늘 행사의 약간 상징적인 행사만 순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전에 잠깐 학사보고의 일환으로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교우님들께서 궁금해하실 내용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로 법과대학이라고 하는 행정조직은 고려대학교에서 폐지가 되지만 뭐 오히려 더 좀 서운한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아직 6명의 학생이 법과대학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 재학생이고 3명이 휴학생인데 앞으로는 이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위임받아서 이 6명의 학생이 마지막 졸업할 때까지 그래서 교우가 될 때까지 부족함 없이 보살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과대학의 전통을 이어서 학문적으로나 또 법조인 양성에서 더 그 좋은 성과와 전통을 이어갈 거라 기대하고요. 한편으로는 학부에서 법학 교육도 계속 이어집니다. 자유전공학부를 중심으로 학부 과정에서 법학을 계속 교육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학기 동안 저희 법과대학하고 학교본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엊그저께 최종 마무리가 되었는데 앞으로도 학부 과정에서 17개의 법학 과목을 계속 강의를 하게 됩니다. 작년 한 해 학부에서 법학 전공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의 연인원이 총 3,000명입니다. 그래서 아직 법과대학이 비록 행정적으로는 사라진다 하더라도 학부에서나 또 법전원에서나 고대 법대의 법학 교육의 면면한 전통과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간단히 학사보고 삼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뭐 좀 자꾸 아쉬운 상황인데 앞에 단에 법과대학 그 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법과대학 기가 좀 낯선 선생님들 또 교우님들 많으실 겁니다. 저 엠블럼은 고려대학교가 단과대 그 엠블럼 뭐 통일 차원에서 한꺼번에 다 같이 만든 엠블럼 중에 법과대학의 상징입니다. 컬러도 법과대학 법의 상징인 퍼플색으로 했고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길게 사용하지 못하고 약 한 2년 정도 사용하고 이제 역사 속으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깃발을 교우를 대표해서 이승재 법대 교우회장님 그리고 학교를 대표해서 명순구 법학전문대학원장께서 학생인 우리 장한을 학생회장에게 전달을 해서 이 깃발을 5층에 우리 이 건물 5층에 고대법대 역사관이 있습니다. 뭐 대부분 한 번씩은 다녀가셨을 거라 생각하고 아직 혹시 못 보셨다면 오늘 가서 같이 보시게 될 텐데요. 이 깃발을 그 고대법대 역사관에 보관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뭐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오늘 제가 마지막 결재를 하나 했는데 법과대 학장 직인, 학과장 직인을 뭐 총무처에 반납해라 이런 그 공문이 와가지고 반납하겠다 이게 결재를 했는데 이 학장 직인, 학과장 직인도 총무처에서 일단 반납받은 후에 5층의 역사관에 하나의 뭐 역사적 그 유물로 보관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까부터 말씀드리지만 기뻐해야 될 일은 같진 않지만 섭섭한 일이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관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깃발을 학생에게 전달해서 5층 역사관에 보관을 하는데요. 이따가 행사 끝난 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5층의 역사관에 가셔서 잠깐 둘러보시고 거기에서 이 기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하는 것으로 오늘 그 하나의 상징적 행사를 갖고자 합니다. 교회장님과 원장님, 학장님 나오셔서 학생 대표에게 기를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께서 그 기를 뽑으셔서 우리 학생에게 전달하면 여러분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의 고향 고려대학교의 교가를 제창하시고 기념사진 촬영하는 것으로 행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교가 제창 있겠습니다. 북악산 기슭에 우뚝 솟은 집을 보라. 하남의 언덕에 퍼져나는 빛을 보라. 결의의 보람이 여정성이 뭉쳐든 높이 쌓아올린 홍든 탑 자유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소중한 그 시간에 어려운 발걸음 하셨는데 역사의 기록에 남도록 한 분도 빠짐없이 단상 앞쪽으로 오셔서 기념 촬영을 하시겠습니다.